소금이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입술을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소외되고 물질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외돼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러하셨듯이 저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 열게 하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입 열게 하시고 기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사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만나로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13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35편. 잘 읽었으면 15절 있는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귀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본편의 시도 표제 제목이 없죠. 왔었다. 문명의 사람, 알 수 없는 분,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은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 종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계 4대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그러면 뭐 다른 기독교를 종교로 포함시키면 그건 뭐냐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 뭐 유교도 불교도 뭐 유교는 종교가 아니 사실 아니죠. 도덕 윤리적인 것을 교훈에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요. 제사 지내는 것도 물론 그 다 우상 예 그 섬기는 거니까 뭐 해교 이 기타 그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은 예,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 내림을 받느라고 구슬하더라. 신 내림을 받느라고. 이제 무당되려고 그러는 거죠. 무당되려고. 그 무당도 아무나 못하더라고. 신 내림을 받는다. 구슬해요. 하루 종일 구슬해요. 그래서 신 내림을 받으면 이제 무당이 돼서 구슬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그리 하더라고. 연예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신접 해가지고 연예인 집어치우고 그 무당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남에 가보면요 점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돈이 된대요. 꽤 돈. 전에는 저 미아리 고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에 가고 그 잘 사는데 누가 점보러 올까 그러는데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가 되면 점쟁이 찾아가고 그게 뭐냐면 다 뭐예요? 신들은 뭐예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신을 봤냐고 본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 신을 갖다가 이제 조금 약간 종교가 고상한 종교들은 그걸 갖다 형상으로 만들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런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절간에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4대 천왕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대가격하게 가지고 얼마나 무섭니까? 도끼도 도끼는 나 보지 못했지만 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 안에 본전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권사님은? 본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불상이죠. 불상. 황금으로 딱 만들어놓은 불상이 아주 샤비로고 딱 해가지고 미소를 살짝 짓고 있죠. 네?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섬겨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그 우상은 어떤 것이냐? 15절에 열국 많은 나라의 우상은 은금이요. 우상들 보세요. 은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기독교에도 잘못 기독교를 인식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다 뭐예요? 이상한 곳으로 몰아붙여요.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유럽에. 저 폴란드인가요? 어디 갔어요? 에반스 성당에 갔는데 이 천장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 물칠한 게 아니고 금을 다 펴가 이렇게 부들기 펴가지고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본당도 다 금으로. 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야, 입이 쩍벌어지라고. 그거를 갖다가 60년 동안 두 형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리스 같은 데 이쪽 가보면요. 전부 성당 안에 뭐가 있어요? 전부. 뭐 성모상, 예수님 그렇게 생겼겠어요? 예? 난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있기도 하겠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대머리 훌렁 벗겨지게 예수님을 만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상화를 어떻게 그립니까? 김무순 화백이 그려놨죠. 갓 쓰고 있어요, 갓 쓰고. 일본 사람 기모노 그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냐고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에요?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성모상 있어요? 마리아 성모상. 거기 성모 다 굽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예? 저도 어린 시절에 거기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 성모님이 이렇게 자비하게 딱 있는데, 그 성모님이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말을 합니까? 석고상 그대로 했었거든요. 예? 이게 기독교인들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 예배당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네가 얘기를 지금 나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이 십자가 있어서 그대로 놔뒀어요. 원래는 이 십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왜? 이 형상을 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을 실제적으로 이 본당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정말 계신 교회는 그거 없애버려요. 없애요. 왜냐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도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상 아니잖아요. 이거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상을 쳐본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귀가 있어도 뭐 듣지 못하고. 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자. 135편, 시편 135편 18절 읽겠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을 무슨 이치기?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거든.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허상인 거. 허상. 허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흔들렵니까? 전에도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수덕사에 가서 수덕사가 저 예산에 있죠. 수덕사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도량하는 곳이잖아요. 그 수덕사에 가니까 마치 그때 운전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떠내려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요. 세상에 골빈 사람들 많아요. 난 그 사람들은 골비였다고. 서울에 거기까지 내려갔다니까요, 부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하지만, 불교를 오래 다니면, 무릎 관절염입니다. 절하는 거 보세요, 절하는 거. 얼마나 절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곱 띄고 세수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다 뭐 정결하게 하고, 온몸을 갖추고, 예? 정화수를 놔둬놓고 뭐 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절간에 간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계속 절을 계속. 근데 그 옆에 가보면 본전 옆에 가보면 촛불동이가 있어요. 똑같이 만드는 조그마한 불상들이 이야 참 굉장해. 허상을 믿는 거죠. 허상. 없는 허상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레위의 족속들아,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무엇만 받는다? 찬송만 받아줘. 찬송을 여러분 우리가 꽤 우리 김지익 권사님도 찬송을 제가 저만 그래 저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 찬송을 음악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잘하시잖아요. 그죠? 음악 전공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참 음악을 배운 것처럼 정화와 음정 또 전부 콩나물 대가리도 분석하면서 그 찬송이 물론 곡이 붙어 있는 찬송이죠. 곡이 곡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곡을 이렇게 곡을 만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전부 뭐예요? 그냥 곡을 콩나물 대가리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무슨 국이 있었어요? 지금이 나와가지고 국악 가르치려고 하면 그 음부호표를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다 구조년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창을 하는 거 보세요. 그 예전에 한 100년 전에 했던 사람, 예? 100년 전에 불렀던 사람이나 지금 창을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걸 뭐예요? 전부 입으로 구조년에서. 그걸 갖다 2시간씩 명창들이 하루에 8시간씩 부르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아,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 이제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언어가 찬송이에요. 한 입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 거다 그랬죠. 저주는 뭘까요? 아이고 살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 이건 다 저주예요. 그런데 찬송은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한다. 너를 축복해.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입술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 제2의 기도예요. 기도.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찬송에 나와 있는 이 곡들이 뭐예요? 전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이 곡을 부르면 더 아름답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뭐다? 찬송이다. 내 아들아 너는 복 받을 거다. 내 딸아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게 다 찬송.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병이 짙게 든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이 아주 짙게 들어가지고 막 짜증만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나 면에 앉는데도 막 짜증.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멋있게 병들어야죠, 병들어. 침상에 넣어가지고 넣어왔니?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게 멋있잖아요. 그게 다 찬송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냐고 다른 거 섬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우상이 다른 거 섬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시인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와를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허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